수능구문 빅데이터 수능 진출편이고요. 요번 파트는 수동태에 관련된 여러 문장들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동태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랑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일단 1번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The habit of scratching이 주어죠. 그래서 긁는 습관은요. can be replaced. 여기가 수동태였죠. 대체가 되어질 수 있게 문장 끝났고요.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 나오죠. 그래서 뭐로 대체될 수 있느냐? 전치사 뒤에 동명사예요. 동명사. rubbing이니까 문지르는 것으로서 대체할 수 있대요. 뭐를 발라서요? some lotion이니까 로션을 발라서 문지르면 긁는 것을 대체할 수 있고요. work은요. padding도 두드리는 거죠. 병렬 구조로 동명사 하나 더 걸었습니다. with the palm of the hand니까 손바닥으로 두드리는 것으로서 긁는 것을 대체할 수가 있대요. 아토피 있으신 분들은 계속 붓잖아요. 그럼 더 악화가 되거든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로션을 바르거나 두드리세요. 2번 볼게요. There's an important distinction.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커다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투부정사와 형용사로 꾸미는데요. 수동태와 걸려 있는 거죠. 만들어지는 차이래요. 어디 사이에서? denial. 부인하는 거죠. 아니야. 난 restraint는 억제, 자제, 제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부와 제재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은 주어로부터 지금 수동태가 먼저 걸렸고 그 뒤에 이제 동사가 maybe가 may not explain이 있으니까 여긴 듣는 거죠. being told니까 말하는 게 되어지는 거니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죄송합니다. 이거 왜 자꾸 뜨지? 이거 아예 없애는 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매번 안 뜨게끔. 다시 표시 안 하면 하면 되는데. 다시 가볼게요. 선생님도 컴맥이라. 어쨌든 다시 볼게요. being told 듣는 건데, 수동태라 할지라도 주고받는 얘도 수여동사 쪽이라 목적어 길게 대수로 하나 더 걸렸었습니다. snakes, 뱀들이 are dangerous, 뱀은 위험해 라고 듣는 것이 may not explain, 아마 설명은 못할 거래요. The child's emotional response니까요. 아이의 감정적 반응을 설명은 못할 거래요. 한마디로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뱀이 위험하다고 해봤자 애들이 그 위험하다는 느낌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보고 물려봐야, 이제 좀, 보게 이제 중독돼 가면서 이제 층층 흘려봐야 이제, 아, 무섭구나, 알수 있는 거죠.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지만. 그쵸?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If a colleague, 만약 동료죠, 동료. around you, 당신 주변에 있는 동료가 doesn't understand, 이해 못한다면요. your idea, 당신의 생각. or, 또는요, its potential이니까 그 잠재력인, 즉, 이라고 다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즉, 잠재력인 생각을 이해 못한다면, you are being given, 당신은 받고 있는 거죠. 여기도 역시나, 사형식에서 수동이 됐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하나 더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An important message니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받고 있는 거예요. 그쵸? 한마디로 내가 엄청 뛰어나고 아주 획기적인 생각을 전달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으면 뭐요? 아, 이해 못하는구나. 나의 비범한 생각을 이해 못하는구나. 이렇게 메시지를 받는 거죠. 물론 그쵸. 선생님 비범하지 않으니까 선생님 막 해봤자 니까짓게 무슨 그렇게 뛰어난 생각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만약 선생님 아인슈타인이었다면 그러겠죠. 저 사람 너무 뛰어나서 내가 이해를 못해. 이런 거죠. 근데 왜냐면 선생님도 대학원 다닐 때 그랬거든. 대학교 때까지는 그나마 이제 영어 과목을 조금 따라간다. 전공을 따라가도. 근데 대학원 가면 그 과목을 더 깊게 파고들잖아요. 그럼 교수님이 아무리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도 대학원생들이 다멍 때리고 보고 있어. 몰라. 이해를 못하겠어. 그럼 이게 교수님 답답하시니까 그래서 아니, 왜 이거 이해를 못해? 잘 들어봐봐. 이러고 있고. 자, 보겠습니다. 5번. Dreams have been regarded 현재 완료 수동인 거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겨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regard A as B의 수거죠. A를 B라고 여기다. 얘가 A였었고요. 얘가 B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꿈은 뭐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prophetic이니까요. 예언적 communications 대화라고 여겨진대요. 즉 꿈이 미래를 나타내고 암시한다라는 거죠. 꿈이요. 그렇죠? which, 그리고 그게요, which 뒤에 would부터 이렇게가 한 문장이었는데, 사이에 부사들 또낀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꿈들이 생략된 거예요. are 이렇게요. 꿈들이 제대로 해석이 됐을 때, 그 꿈의 해석은요, 대화는요, 어떻게 해요? 가능하게 해줘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예언적 대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꿈이 예언이라고는 못해요. 이게 많은 연구가 됐잖아요.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만 꿈을 생산해낼 수 있대요.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 꿈속에서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다 내가 봤던 사람만, 무의식적이라도 봤던 사람만이 꿈속에서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병사들은 여기도 역시 수동태죠. were made 만들어진 건데요. 여기 목적격 보호가 주격 보호로 바뀐 것뿐입니다. to train in 보코토르니까요. 보코토는 무술의 한 이름이래요. 선생님도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무술인지요. 그래서 어쨌든 보카도를 훈련을 받게 된 거고요. 문장 끝났죠. turn에 ing 붙였으면 얘는 분사 구문이랬고요. 해석은 뭐뭐 하면서라고 하면 된댔죠. 그러니까 바꾸면서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into fearsome 무시무시한 fighting force니까 싸우는 병력인 거죠. 싸우는 힘 안으로 그들을 변모시키면서 무술을 배웠다라는 거죠. 7번이요. a dark figure 어두운 형상이 was seen 목격이 된 건데요. 여기도 원래 목적격 보호가 주격 보호로 바뀐 것뿐입니다. 이게 5형식 동사였었어요. 그래서 creeping into니까 스물스물 기어오는 게 목격이 된 거죠. into the open, 열려있고, 열려있는 곳으로요. 그렇죠? 그리고 스물스물 기어오고 drawing near to the trees니까요. 나무 근처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목격이 된 거죠. 그렇죠? 어두운 형체가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draw는 잡아당기다라는 거예요. 잡아당기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자동사로 써서 그냥 기어서 가까이 오다로 의역을 한 것뿐이고요. 뭐 이거 귀신 얘기나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다음 8번 한번 보겠습니다. 8번은 It is believed가 가주어이시고요. 여기 대비아가 진주어죠. 그럼 얘 원래 문장부터 먼저 볼게요. 원래 문장 뭐예요? People believe 대세 문장이었어요, 이렇게. People believe that이요. 그런데 people이 뒤로 빠져서 by people 돼서 생략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된 문장이 앞으로 나가서 수동태니까 is believed 된 문장 형태죠. 그래서 여겨집니다. 믿어집니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면 돼요. 뭐라고 믿어져요? 과일과 채소들이 도와준다고요. 분사역 동사니까 여기 to가 생략됐을 뿐이고요. 뭐 하는 걸 도와주죠? 예방하는 걸 도와준대요. 암을 예방해주는 거죠. 그렇죠? 암을 예방해준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되는 것은요. 여기 어쨌든 주어 자리죠. 그 다음 얘도 주어 자리죠. 그죠? 그럼 여기 가, 진주어 안에 있는 종속절의 주어가 가주어 안으로 넘어가서 자리를 들어갈 수 있어요. 얘는 복수죠. 그러니까 얘는 is가 are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어떤 문장이 됐냐? fruit and vegetables are believed죠. 그 다음에 여기는 대시 생략돼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왜? 주어가 빠져나갔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절에서 구가 된 거니까 준사역 동사인 to를 앞에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fruits and vegetables are believed to help. 뒤에는 똑같이요. 이렇게 적으면 되죠. 여러분들 책에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1번까지니까요. 조금만 힘내서 하고 라이팅 하면은 뭐 금방 끝나죠. 보겠습니다. 9번 The traffic 교통량이 많았대요. 그리고 It was likely. 여기 사실 접속사 대시 있어야 됐고요. 얘가 진주어예요. 그 다음 얘가 가주어예요.
그럼 진주어가 있을 확률이 높았다는 걸 likely. 뭐할 확률이 높았다? 시각장애인이 would get인데요. hit이 hit 형태가 hit이에요. 그래서 얘도 아까 set처럼 hit이거든요. 그래서 얻어 맞는 거죠. 치이는 거네요. 그럼 여기서는요. 교통량이 많으니까 치일 가능성이 높았대요. 여기 as는 because의 접속사로 썼습니다. 왜 치일 확률이 높았냐면요. 그 시각장애인이 was not crossing, 건너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치일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교차로를요, 그쵸? 횡단보도를. 교통량이 많고, 시각장애인이 치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라는 거죠. 교통량이 많아서 시각장애인이 치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왜냐면요. 왜냐면, 그가 길을 건너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요. 한마디로 도로 중간에 서 있었나 봐. 그쵸? 교차로 중간에 서 있으니까 차가 간신히 피해가면서 막 빵빵거리고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 저러다가 치일 것 같은데, 이런. 10번 볼까요? Companies, 회사들인데, with more than 20 employees니까요. 20명이 넘는 직원들을 거느리는 회사들은 are required. 얘도 수동태인데 오형식에서 주격보호가 남게 된 거죠. 원래 여기는 목적격보호였어요. 주격보호가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들이 요청받는데 뭐 하도록요? To cut work hours니까요. 노동시간을 줄이라고 요청받고 있어요. 몇 시간부터 몇 시간으로요? 39시간부터 35시간으로 주 일주일이요. 엄청 적게 일하는 거죠. 35시간이면요. 선생님도 일주일에 4시간, 2시간, 6시간에 8시간. 응? 나왜 이렇게 정리? 아니, 아니, 잠깐만. 계산을 잘못했어. 4시간 두고니까 8시간. 16시간이니까 20시간. 28시간인데, 나? 뭐, 나 완전 꿀 빨고 있었네요. 아닌데? 이렇게 이럴 일이 없는데? 선생님이 화요일, 목요일은 2시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총 4시간이잖아. 그 다음에 수요일이랑 금요일은 4시간 두번 하면 8시간이고, 그 다음에 토요일은 총 8시간을 하는데, 일요일까지니까 16시간인데 맞는데. 선생님 적게 일하는 거구나. 근데 선생님은 수업 준비를 하잖아요. 변명을 하잖아요. 수업 준비하고 서서 가르치잖아요. 그럼 이제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그러겠죠. 너는 힘을 안 쓰잖아.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지. 근데 진짜 괜찮은, 이거, 강사 괜찮은 직업이다. 자, 그 다음 볼게요. I'm a long time resident니까 오래 머문 주민이래요. 오래 살고 있대요. 파인우드에서 오래 살고 있고. 나는 정말로 concerned, 우려가 되는 거예요. about은요. for는 무엇무엇을 갈망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about이니까 뭐를 걱정하고 있냐면요. The traffic problem, 교통 문제를 걱정하고 있어요. In my neighborhood이니까 내 이웃, 즉내 마을에 있는 교통이 문제가 되니까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은 생각보다 일찍 끝났네요. 오케이.